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DN입니다. 조금 아쉽죠? 우리가 그저께 어저께 여기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평선과 이전에 형성됐던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60일선에 눌림목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중 바닥을 그리고 반등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세가 전환이 될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그냥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살짝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얘도 조금 밀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스닥의 하락에 의해서 이런 거에 비하면은 나름 그래도 좀잘 버텨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짧은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일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라든지 도지 모양의 상승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얘도 우리가 요런 양봉을 하루 늦게나마 볼수 있겠죠.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얘도 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라인을 표시해 놨죠. 여기는 뭐다? 내가 한번더 접근해 볼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라인에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신에 여기에서 왔다가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반등이 나올 때 여기 라인 구간이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겠죠.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것이냐, 밀렸다가 이중바닥 만들고 이때 돌파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 이 흐름은 그때 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일단은, 생각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중바닥 만들고 추세가 전환이 돼서 요 검은색 선은 연장선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정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영상 보면서 뭐 서류를 작성하거나 어디 방문하거나 로그인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됩니까? 클릭 두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다음 주에 25%를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클릭 두 번으로 가져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이건 뭐 다음에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 시장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남았죠?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좀 여유 있게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